예, 다음 뉴스입니다.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뒤에 민주당 내에선 관련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전선을 옮기고 있습니다.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에 나서자 윤 전 총장 측은 도를 넘었다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.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친문 의원들은 어제 송영길 대표의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.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. 조국 전 장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고요. 맹탕 사과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대선 국면에서 조국 사태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. 당내에선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 임명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어떻게 그런 최종적인 임명 과정까지 가게 됐는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은 어땠는지 조 전 장관은 책을 읽어보라며 책임론을 비껴갔습니다. 대신 민주당은 잇따라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.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.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. 그러자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 비방을 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돈 넘은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민입니다.